5Q, 5Q, 5에서 Q까지, 5Q, 5R, 5에서 R까지는 여기, 예. 곱한 값을 구하여라. 이렇게 됐네요. 그이 직선의 정체는 아마도 Y절편에서 날아오는, Y절편에서 날아오는 사람이고요. 그 다음에 임의의 한점 P를 무조건 지난다 그랬습니다. 이점 P는 타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으로 일단 나와 있어요. 타원 위에 점 P 뭔지 모르니까 나는 A,B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이 파란 꼭지점 뭐 A라고 할까나? 요 밑에 파란 꼭지점 B라고 할게요. 그럼 A의 좌표는 0,8, 밑에 B의 좌표는 0, 빼기 8로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죠. 단축이니까 Y절편이라서. 네. 그러면 먼저 P와 A를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. P와 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 빼기 8이고요. 그다음에 지나는 점은 x 플러스 8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기울기는요, a분의 b 플러스 8이고요. 네, y절편은 마이너스 8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러면 각각의 x절편을 찾아야 되겠죠? 여기 직선 L이라고 하고 M이라고 하면 이것이 L의 x절편, 여기는 M의 x절편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, Y가 0일 때 X의 값은 X는 마이너스 8에 B 빼기 8분의 A. 또 여기가 Y가 0일 때 X의 값은 X는 8 곱하기 b 플러스 8분의 a가 돼요. 요게 r의 좌표이고, 요게 q의 좌표입니다. 그래서 두 사람을 곱한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하지 않았나요? 5에서부터 q의 길이가 그냥 q의 좌표인 거고, 5에서부터 r의 길이가 r의 좌표이니까 곱하라 그래서 그냥 곱하는 겁니다. 쌤도 아직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뭐 일단은 지시사항에 따라 봅니다. 88에 64 하고, b의 제곱 64. 여기는 a의 제곱인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좀 하고 보니까요. 요 사람에게다가 100 곱하기 64를 하면, 64x의 제곱, 100, y의 제곱은 6400이다. 이런 이제 얘기가 되죠. AB는 이 포물 타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그걸 혹시 뭐그 64A제곱과 무슨 뭐 이렇게 연계를 좀 시킬 수 없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될것 같아요. 64A의 제곱 마이너스 한 것은 100, B의 제곱에 6400이죠? 근데 그럼 100을 꺼내면 B의 제곱 빼기 64잖아. 이거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랑 약분이 되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100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값을 구했어요.